자, 또 시작을 해보죠.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지정 목적 설명한 것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용도적 지정 목적을 여러분들은 좀잘 짝짓기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까? 자, 일반 주거지역이란 게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어서 지정되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저층은 4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래서 이걸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짝짓기 할때 1종이니까 1, 그 다음에 2종, 3종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1종은 가장 낮으니까 저층, 2종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해서 중층, 3은 가장 높으니까 중고층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그런데 전용 주거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1종하고 2종이 있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그래, 1종, 이렇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다. 전량은 일편 단심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중층주택 중심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꼭 읽어두시고요. 10번 들어갑니다. 국토개법상 각종 지역에서의 행위장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제한하는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관리지역이 틀렸죠. 관리지역을 지우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 바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리적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고 주거지역은 전용 1, 2종, 일반 2, 3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용도지역이 딱딱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로 제한이 있게 되죠. 그때 그러한 내용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 약적으로 행위자이라는데, 그런 행위자는 어디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거기서 정하고 있는데, 2번 보면 건축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의자로 좀 수정하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구 할때 용도지구 앞에다가 용도적 하나 쓰세요. 그래,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실은 어떤 지역이든 어떤 지구든 딱 결정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적용된다가 틀렸어요.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습니다. 이 농림적, 그래, 10번은 3번이 답인데, 이렇게 농림적이 지정되어 있다. 농림적 중에 이렇게 보전산지가 있다면 여기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느냐?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러면 농지법.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초지가 있다 그러면 초지법.
그래 짝지기를 잘 해주시고 반드시 농림적중에 이런 장소가 있을 때 그런 개발별따른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4번도 틀렸는데 왜 틀렸냐? 4번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있다. 근데 그 안에 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공원.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느냐? 자연공원법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려요.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바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상수도법이 아니라 그냥 수도법. 상수도법에 틀렸죠. 수도법.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동시에 줄 것이에요. 여기 지정문화재가 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느냐? 문화재관리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관리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자 해양보호구역. 여기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생태계의 보호전 및 관련 법률. 그거 맞아요.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거기서 해양생태계의 보호전 및 관련 법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수산장업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느냐? 수산업법이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농공단지가 있다. 시골에 농공단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을 받느냐?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이죠. 그래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 이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11번. 용도제한에서 행위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단독택은 오직 의대에서는 절대 못 지니까 거기 있는 땅은 중개사에 왔는가 유통상업자고 전용공업자는 단독택 절대 질 수 없다는 거 아시고 2번 이 숙박설은 아무데서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숙박설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설은 여기에서만 있으니까 여기 있는 땅을 중개해야 되죠. 상업적, 그 다음에 준공업적, 그 다음에 자연녹지역이 있는데요. 자연녹지역 중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외 관광지, 관광단지에 이렇게 지정된 땅에서만. 그리고 계획과적에서도 허용되는데요. 계획과적은 4층에만 가능하다는 것.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숙박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적은 모든 상업적이라는 것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적 말하죠. 준공업적, 자유녹지역 중 관광지, 관광단지, 계획관리적, 사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는데 생산관리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XX 여기는 숙박설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숙박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체 말하는데 아파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찾으면 되는데 이 주거지역이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잖아요. 이때 1종, 1종만 안 되고 다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유통만 안 되고 다 된다고 그랬죠. 공업적은 준공업적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이해하고 유락선은 오직 상업적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도시역 내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잖아요. 그런 도시역 내 주상공은 이미 그 안에 농지 있는 거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주거, 상업, 공업적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것들은 농지 지도할 때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 증명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거기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역도 도시군계획시설점 고시했다면 그 안에 있는 농지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녹지 안에 있는 농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된다는 것. 비도시에 있는 것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시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있는 접도계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역 도로가에 따른 접도를 정하지 못합니다. 5번 맞죠. 12번. 자,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과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용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이 되어 있는데 1번 약자로 이걸 항도공원 도시로 결정 고시등본다 맞죠? 그래 이 항망고로서 도시 연접한 있는 공유수면은 국토개법상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죠. 그래 다른 법률에 따른 일정한 장소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는 지역이 있다. 항도공 어도공, 고길도산, 농공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택지발주구, 전원개발사업과 그해종구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그 사업계획은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들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데 2번은 왜 틀렸냐? 2번, 의항구로서 도시에 옆에 있는 공유소는 이 법에 따른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틀렸어요.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적 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3번은 농공단지는 X치고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틀렸죠. 세 가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세 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만 농공단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농공단 X. 4번에 틀렸냐. 이 관리적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관리적에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는데 관리적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4번 농지법을 할 때 농자 앞에다가 관리적에서 이렇게 관리적에서 이렇게 써놔야 돼. 관리적에서.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 관리자 안에 있는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도시역이 틀렸죠. 도시역을 지워버리고 도시역을 지우시고 농림지역 이렇게 바꿔야 되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호지로 결정고시 등을 본다. 이걸 간보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있죠. 그리고 4번은 간농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13번. 국토개법상 건폐로 최단도가 같은 용도지역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니게 되게 됐죠. 이 용도별 건폐가 용도로 최단도는 꼭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건폐로 최단도를 보면 1번은 다 얼마냐? 50, 50이죠. 2번은 다 70, 70. 3번은 20, 20, 4번은 20, 20, 5번은 계획관리역은 40% 이하, 자연녹지역은 20% 이하.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4번 보면 국토개법상 용도별 용적률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작은 지역으로 억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용도적도 용도별 용적률 최단도 또 꼭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일반 상업지 얼마냐? 1300. 준 주거적은 500. 준 공업적은 400. 계획관련 100. 농림적 80. 그래서 답은 1번. 그래, 이 용도적별, 건폐와 용도 최단은 달달달 외우자 그랬죠?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국토를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적, 그리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으로 관리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그래 이것들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7972
그리고 2, 2, 4, 2, 2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리고 용종률은 바로 5, 15, 4, 1 그리고 80, 80, 패 그리고 80, 80 그래 여기 500, 1500, 400, 패 이거 달달 외우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령에서 도시에 있는 땅은 다시 세분을 해놓고 있죠. 주거지역은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상업지역은 주, 일, 유, 군 이렇게. 공업지역은 전일준 공업지역. 녹지역은 보생자 녹지역. 그래. 이 금패를 취한다들을 딱 순서대로 머리 떠들면 5, 5, 6, 6, 5, 7. 그 다음에 중일육군에서 9, 8, 8, 7. 전일중 공업적 다 7, 7, 7. 보생도 혹시 다 2, 2.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금필. 용종률 최대한다 알면 된다고 그랬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률 최대한도는 1종이니까 100% 이하.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죠. 150, 200, 250, 300. 준 주거적은 500. 그리고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은 300%대 여기다 플러스 50에서 350, 400. 그리고 중일용군에서 중심 상업적은 1500.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1100, 900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보생자 녹지역인데 보전 녹지역만 80, 생자 생자는 100배 이렇게 좀 암기를 해서 시험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이게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15번 국토개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적용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적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평부터 이하, 도로변에 띠마로 지정된 상업적에 걸쳐 있는 토지 경우는 660평부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적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량세를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과반이 소관은 이 과반이 소관은 이게 틀렸죠. 과반이 그말 지우시고 가장 넓은 면적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가장 넓은 면적 소관은 용도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15번은 2번이 맞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 이 녹지역은 특례를 인정해서 보전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면 바로 각각의 지역에 대한 그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로 건너뜨서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및 대지 할 때, 밑대지가 나와서 틀렸어요. 이걸 삭제해야 돼요. 방하주는 화재 위험을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서 건축물을 규제해가지고 화재를 예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에서는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하면 틀리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 안팎을 짓다면 그 건축물만 전부 방하주간의 건축물이란 규정을 정받죠. 그래서 밑대지, 밑대지 두 간대 다 지어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전부에 대하여 방하주간의 건축물이란 규정을 쳐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밑대지 두번 지우세요. 자, 4번. 이 건축물이 방하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고 그 구역의 경계가 방하벽으로 구역되어 있다. 방하벽으로 구역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방하주간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방아주가 안이 아니라 안자를 줄이고 방아주구 밖의 방아주구 밖의 건축물한 규정을 취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요. 그 고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가 건축물 나와야 돼. 그래서 대지가 이게 틀렸어.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의 고도주구와 그 밖의 장소에 걸쳤다면 건축물 및 대지 둘 다 고도주와는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대지가 그거에 건축물이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 16번 보겠는데 이 용도주구 지점 목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면 중요시설을 보호주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 쭉 가다 역사문화적으로 그 말을 보이죠. 역사문화 거기다 줄 거예요.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여기다 줄 것이고 밑에 환기 하나 써놔요. 그리고 가다가 보호 찾아서 체크해요. 만약 지구 그래서 합성화시키면 역사문화 환경보호주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문화 환경보호주구 지점 목적입니다. 중요시설을 보호주구라는 것은 중요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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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항만 공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3번 나머지는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지문의 내용은 꼭 알아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법 개정을 통해서 더 추가되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꼼꼼하게 꼭 머리에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3번, 4번도 맞아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을 지우시고 관리로 바꿔야 되죠.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는데 장기 밀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매수인 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장기 밀폐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시설 좀 고시해놓고 여러분 땅에다가 공원 만들겠다, 뭐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계획으로 딱 결정 고시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했다 삽다 하지 않고 이랬을 때 장기 밀폐라고 하죠. 이렇게 장기 밀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중 누구에게만 매수인 걸 인정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물 땅 그것과 포함해서 그 소유자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아직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나와서 실식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실식인가를 받아간 부지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곧 보상 절차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매수를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만약 지목이 대인 토지세가 매수할 수 있게 했다. 했다면 몇 개월 내에 매수율을 결정해서 토지세자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6개월. 만약 매수율을 결정했다면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그래서 2번은 틀렸죠. 2년하고 6개월이 위치가 바뀌었죠. 네가 일로 오고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그래서 2년이 아니라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2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19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사업 시행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죠. 2개 이상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냐? 20일이 아니라 14일. 14일. 그래 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 내주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도 발동되고 사업에 착수 들어가는 착수권도 인정되고요.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 처리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미리 바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듣기 위해서
그 서류를 미리 열람을 시키죠. 열람 기간은 14일상 보장하면 돼요. 그래서 20이 틀렸습니다. 3번. 이 한국 토지주통사, 지방사, 지방공단인 자. 이 자들은 공적 주체인데요. 이런 공적 주체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죠.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이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요.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단이다.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이렇게 동의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받아야 한다. 줄이고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 나왔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언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주냐?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죠. 그래서 4번은 도시군객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그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그 고시가 있는 때 이렇게 고시가 있는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본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에 있는 때 개발 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한 줄 알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공지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되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사, 지방공사가 국립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공지법상 사업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죠. 사업 인정을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 계획으로 간주해 줍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4번 틀렸고 5번은요. 모든 시행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한 것은 무엇은 안 될까요?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죠. 이 도시 군객 시설 사표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접한 그것다 체크해. 5번 인접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 X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20번 국토개법명상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 해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미행 시설비라 하죠. 그랬던 부재했던 것인데 시행자가 등장해서 인가받았다. 그런 경우를 장기 미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다 그래요. 그런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를 받아갔다면 수용권을 줬기 때문에 빨리 보상 처리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때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보상을 강제로 결정하게 한 절차로서 재결 신청을 토지청에다 해야 됩니다.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일단 5년 주는 거죠. 5년 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실효에서 수용권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가 그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그 토지의 면적 대비 3분의 1상의 건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7년 준다고 그랬죠. 7년. 그리고 모두 다 사용권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실시계획은 유효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도시군객시설일정 고시해놓고 20년 이내에 실효됐다면 이 도시군객시설일정은 언제 효를 기대해서 부지에서 해방되느냐?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만약 실시계획의 효력이 실효됐던 시점이 20년 지나고 나서 실효됐다면 이 도시군객시설일정 효력도 그 실시계획이 실효됐던 시점에 실효돼서 부지에서 해방.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 그걸 전제하고 1번이 틀렸는데 1번은 3이 아니라 5년. 이렇게. 1번이 답인데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1번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효력 발생 실효 해제 규정 중 옳은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자, 1번이 맞다. 도시 군갈계 결정의 효력은 지용됨을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이렇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그럼 틀리고 고시한 날 맞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은 언제 효력이 되냐.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2년 2년이 아니라 3년 3년으로 수정해야 돼요. 자,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결정 고시를 해 나가는 시점은 3년 주죠. 3년에 이거 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 이 구역은 실효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과 이 계획권에 대해서 주민과 이 관계자가 제안해서 해줬다 그러면 이 결정 고시로부터 5년에 지네들 원했던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안 들어갔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실효돼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자, 고로 2번은 3년 3년 다음 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년 2년 틀렸습니다. 3년 3년.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겠는데 4번은 3년 3년이라 5년 5년 이렇게 수정하시고 다음 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도시 군계 시설 결정이 고시된 그 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느냐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이 이렇게 됩니까? 조면했죠. 10년 10년이라 20년 20년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수정. 그 다음에 5번 1개월 1거리 아니라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증되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기 수립해야 되죠. 만약 1년 이내 수리하지 않으면 1년이 다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금 해제가 간주됩니다. 그래서 1개월 1개월이 아니라 1년 1년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22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 맞습니다. 꼭 읽어두시고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지정된 칠학지구, 이 칠학지구는 용도지구죠. 용도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지발지구도 대중 사업 시행지구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시범도시로 지정된 땅에 대해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정할 수 있고 맞고 이 지구단위를 수립할 때 이 지구단위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은 포함해야 되죠. 그 이상은 자유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지향 건폐용률 그 다음에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필수적이죠. 맞고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자기의 대지부를 건축주가요,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면 인센티브 혜택 주죠.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해주는데, 완화해주는 정도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래서 바깥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려요. 건폐율이 150이고요, 용률이 200이죠. 바뀌었습니다. 4, 2번. 이 해당 지역이나 구역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하는 지역은 정택 10년이 떠나야 되죠. 그래 정비관에서 택지발주구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발구역은 해당상 아니죠. 도시발구역에 들어와서 틀렸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대상 지역은 정택 1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때는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역 있던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주로 변경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미만이면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왜 틀렸냐. 4번은 70이 아니라 중요한데 100이죠. 그래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전하자 차 없는 거리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라고 했다면 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 안에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번까지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 넣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죠. 자,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 정할 때 이 안에서의 용도적,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용도적과 용도지구는 세분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예컨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당시에 여기가 산업유통 개발 징조였다. 근데 지구단위 정할 때 산업유통 개발 지구를 주거 개발 지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없다가 틀렸죠. 23번. 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부터 개발행 허가를 받은 행위 해서 답은 3번. 3번은 다 허가 대상이죠. 육상으로 양상을 설치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간자 안에서 울타리 안이 바꿔지겠다. 물건을 일교상에서 할 때 허가 받고 경작훈련 성토를 할 때 높이가 20m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허가 대상인데 1번은요. 재복구 재난수반 응급조치는 신고사항이죠. 그 조치 취하고 신고를 꼭 해줘야 되는 의무적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도시군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죠. 이 도시군객 사업인 세 가지 사업에 따라 건공 토토토물인 개발을 할 때는 절대 허가 받지 않습니다. 허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법에 따라 실시계인가 사업시계인가 뭐 실시계인가 받아서 하는 것이죠. 2번. 그 높이 깊이가 50cm 이내의 성토절도 전개할 때는 경매행위에서 허가도 신고도 없이 가능합니다만은 초과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4번, 5번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면 개발행 허가 제한 가능 지역과 제한 기간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왜 틀렸냐. 자, 1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X 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틀렸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 증가됐다, 뭐, 지구단위계획 증가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1회 일단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제한할 수 있고요. 아참에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 최장 5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금만 지우시고요. 2번은요. 자, 이 녹정이라든가 계획 관리에 이 안에 수목이 조수료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수목이 조수료 집단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가 있으면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시에서 보존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제한기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법에서. 그래, 2번하고요. 4번을 보시면 녹계지역이 나와있죠. 녹계지역. 녹계지역은 최장 몇 년만 제한할 수 있냐? 바로 3년만. 그래서 4번은 맞고요. 2번 틀렸죠. 2번에 왜 틀렸냐? 1회 하나에 2년 연장 가능하게 되는데 2번 연장 가능할 때 가짜 앞에다가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래서 최장 5년, 2번에 보면 최장 5년이라 3년 그래야 돼. 5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개발행위를 인하여 주변의 환경, 미관, 뭐 경관, 문화재 등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전조치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3년이 충분해요. 연장 못해요. 그래서 1회 하나에 3년. 다만 1회 하나에 2년 연장 그것도 불가능. 불자 쓰고요. 근데 최장 5년이라 최장 3년 이렇게 해야 되죠. 5번은 광역 도시계 들어서 틀렸어요. 광역 도시계, 광역 도시 지역벌이에요. 그래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도 예상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도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광역 도시계획만 지우면 돼요. 자, 25번은 자 국토개발법 명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자기 관할구역에서 지정하고 병행할 때는 절차가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심의만 걸치면 돼요. 심의는 필수적입니다. 심의는 자기들 청해 자기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지방도시 내죠. 그래서 주민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고로 5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틀렸어요. 들어야 하고 그 말을 부르고 듣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해서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 그 다음에 2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병이 다 틀린 것. 답은 3번이죠. 왜 틀렸냐.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비독은 절대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있다가 틀렸죠. 있다가 틀렸고 없다. 이렇게 개발 밀도 가로개기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그런 시내에 따라 지정이 되어졌다면 이야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가 예후적이었다면 지정합니다. 예후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죠. 그러니까 양 구역은 절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25번의 5번 지문하고요 26번의 5번 지문을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듣고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지정하셔야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고 비행할 때 주민 의견 듣지만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절대 듣는 거 아니다. 그거 꼭 구분하시고 나머지 지문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른 절대 지정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틀렸어. 3번은 없다 그래야 되죠. 없다.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죠. 자,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2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이 안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한 건데 이때 설치를 필요한 것은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은 제한 학교죠. 초, 중, 고 이런 거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대학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29번. 자, 국장부터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쉬어야 한다. 이 국토개법상 청문대상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달달 내오셔야 되죠. 일단 취소 처분을 할 때만 합니다. 취소가 아니면 하지 않아요. 취소 처분할 때 어떤 거냐. 허인시 개발행 허가, 실시계인가, 그리고 시행자 지정 취소. 이 세 가지만 청문 대상이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만 청문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죠. 3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29번은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답은 2번. 2번은 맞아요. 타인 토지를 재료 측정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한다? 장유를 변경 제거할 때는 미리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동의를 받을 거 받고 또 비행정청 시행자가 들어갈 때는 미리 출입허가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 하면 위반자가 되죠. 또 그 자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때는 우리들도 그네들 함부로 방해 거부하지 못하죠. 이런 거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돼서 1천만 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답이죠. 근데 1번 왜 틀렸냐. 이렇게 출입을 하려고 한다.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미리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한테 미리 알려주고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알려들어왔냐? 7일 전에. 여기 보면 출입이 7같이 보이죠? 7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7일, 3일이 아닙니다. 3일을 7일로 바꾸시고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이 바로 3번 지문이죠. 3번을 보면 이제 출입해가지고 타인토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려고 그래. 장애물을 변경시켜가려고 그래. 이미 들어온 지 아니까 이때는 3일 전에 알리면 되죠. 그래서 7일이 아니라 3일.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럴 때는 3일 전에 7일이 아니라 3일. 그 다음에 4번
타인 터질 실효과 일시 사용, 장멸 변경 제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해 주는데, 그때 누가 해주냐? 그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 옆에다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야 되죠. 그래,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손실보상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일출전 일모로, 이게 야간이죠. 누구의 승낙 없이 함부로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발할 수 없는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점유자죠. 그래서 소유자가 틀렸다. 점유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